봐서 정말 너무 기쁘고요. 상월 씨와 함께 하게 된 것도 정말 영광이에요. 아, 저도 이렇게 멋진 가을밤에 크리스처치와 함께 아시아 드림 콘서트를 진행을 맡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좋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할 아시아 드림 콘서트는요, 구로구가 주최하고 구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전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국내 최대 아시아 문화축제 구로지 페스티벌과 함께합니다. 올해가 네 번째 페스티벌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제4회 구로지 페스티벌의 컨셉이 뭔지 아세요? 그럼요, 컬러풀 구로 신나는 축제 맞죠? 그렇죠 여러분? 네, 지난 3일 동안 국민의 날, 아시아의 날, 화합의 날로 재밌고 색다른 행사들이 구로구 곳곳에서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이 무대가 축제의 피날레 무대래요. 축제의 마지막 날인 건 아쉽지만, 하지만 저희는 이제 시작입니다.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아, 아시아 드림 콘서트가 끝날 때까지 구로지 페스티벌은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신나게 즐기자, 이 뜻인가요? 아, 역시 똑똑하시네요. 여러분, 지금부터 열렬한 박수와 환호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 아시아 드림 콘서트에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는 K-POP 아이돌들은 물론이고요, 국적은 다르지만 K-POP 가수로 한국에서 활동 중인 다국적 멤버들이 속해 있는 글로벌 가수들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아리랑 TV 팝 신서울 특집 아시아 드림 콘서트.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귀여우면서도 섹시하고 정형한 K-POP 아이돌 그룹의 무대입니다. 밝고 청량한 소년미와 칼군무가 주는 반전 매력으로 팬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보이그룹 온앤오프. 그들의 트위터 이열팀은요, 분명 상큼팔랄한데 보고 있으면 묘한 섹시미가 느껴지는 매력적인 걸그룹 플래시의 무대입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세요. 네, 아리랑 TV 특집